다음엔 뭐에 대해서? 신경계에 대해서? 신경계에 대해서? 왜? 신경계라고 하는 건 뭘로 구성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뉴런으로 구성돼. 그 기관계를 뭐라고 한다? 신경계라고 하더라라는 거고. 그러니까 신경계라고 하는 게 여러 뉴런이 이제 뻗어 있는데 온몸에 뻗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자극을 받고 수용에다가 거기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기관계가 바로 신경계다. 자, 일단 신경계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자. 신경계라고 하는 건 크게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구성을 볼게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신경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가 있냐면 중추신경계가 있어요. 일종의 중앙 컨트롤 타워입니다. 중추신경계는. 그 다음에 이 명령을 수행하는 말초신경계가 있어요. 말초신경계.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의 중자는 가운데 중자고 이건 끝말자잖아. 말단이다 라는 그런 의미지. 보통 우리가 뉴런의 구조, 뉴런의 종류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자면 중추신경계는 뭐? 연합뉴런, 말초신경계는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는 크게 또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뭐와 뭐? 뇌와 척수로 구성됩니다. 뇌는 뭐 여러분이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 빵야 빵야 이거 뭐 척수는 척추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을 척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뇌는 또 구별을 하는데 뇌는 총 다섯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우리 감정 컨트롤 타워 대뇌.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간뇌. 또 그 밑에 있는 중뇌. 그 뒤에 있는 소뇌.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연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척수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말초신경계도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이 돼요. 하나는 체성신경계.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우리 자율신경계도 둘로 쪼개지는데 하나는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장신경, 교감신경이 좋겠는데 계속 바로 교감이랑 부교감 이렇게 구성이 되나요?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 몸의 신경계의 구성이더라. 근데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면 여기는 뭐라고? 중간. 중간. 가운데 중자라고 하는데 중간에서 가운데 중이 아니라 중요해서 가운데 중자인 거지. 어떤 역할을 생각합니까? 갑자기 눈이 뻑뻑합니다. 어떤 중요한 역할? 뭘로 되어 있다? 연합 뉴런으로 되어 있다. 연합 뉴런은 어떤 일을 했어요? 전달. 전달을 했습니까? 자기를 받고 여기서 명령을 했잖아요. 논리사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주고받는 쪽은 누구야? 여기는 감각 신경과 운동 신경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 알겠습니까? 하나씩 뜯어서 봐줘야죠. 하나씩 뜯어봐야 재밌지.
가장 먼저 우리는 뭐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봤는데. 뇌를 뜯어먹고 살아보겠습니다. 자, 뇌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말풍선 있잖아. 이게 뇌예요, 뇌. 이게 뇌의 구성. 간격을 좀 나눠봤어요. 가장 먼저 뭐가 있고 여기 대뇌가 있고 대뇌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간뇌가 있어. 여기는 중뇌. 이 뒤가 소뇌. 끝이 연수입니다. 얘만 뇌란 이름이 없죠. 하찮은 친구겠죠? 중요도로 따지면 연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뇌는 솔직히 이 다섯 개의 중요도 중에 뒤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뒤에서 한 두 번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각각 하나씩 본다면 먼저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대뇌에 대해서부터 한번 알아보자. 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겉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 이제 무게도 많이 나가고. 대뇌는 어떠한 거라냐? 사고력, 감각력, 뭐 운동력, 뭐 논리력 등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뇌를 보면 이제 좌뇌와 우뇌가 일단 두 개의 뇌가 붙어 있는 구조고요. 여기 이제 가운데 뇌절이라고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 뭐 앞에를 전두엽, 옆에를 측두엽, 그다음에 여기 후두엽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대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겉부분과 속부분이 있어. 겉부분과 속부분, 겉질과 속질로 구별을 하는데 겉질은 보통 뭘로 되어 있냐면 회백질이라는 거. 회색질. 여기는 백색질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척수에 대해서 나올 텐데 척수는 바깥이 백색질. 안쪽이 회색질이에요. 회색질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신경세포체가 있어. 우리가 이제 뇌에 주름이 많을수록 뭐 똑똑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보들의 뇌를 꺼내봤더니 다 주름을 다리 위로 달아놨더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웃자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 신경세포체가 이쪽에 있고 백색질 이쪽은 뭐야? 축삭돌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바깥쪽에서 자극을 받아서 안쪽으로 전달해주는 부분이 달아.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한다면 뭘 그럼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냐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내 이름은 뭐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나의 가족은 어떻게 되고 할 때 이 생각하는 부분 있잖아. 그 생각하는 부분이 누구의 영역이다? 대뇌의 영역이다. 그래서 사고령이 있는 거죠. 논리와 추론과 감정과 계산과 이런 모든 것을 컨트롤 하는 게보다 대뇌입니다. 굉장히 하는 일이 많죠. 내가 전반적으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내 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 말고 의식에 관련된 건 다 누구의 대뇌의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되고요. 마음이 그래. 걔네는 여기 볼 수가 있어. 알겠죠? 간단하죠?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볼까요? 간내 가볼까? 간내?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걔네 다음 간내니까. 자, 간내. 간내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한마디로 하자면 이 말을 하나 써놓긴 써놔야 될 것 같긴 하다. 이 말을 하나 써놓긴 써놔야 될 것 같아. 연합니다. 연합 감각 운동. 자, 간내 같은 경우는 우린 딱 한마디로 간내 일을 정리할 수 있어. 그러면 뭐? 항상성 조절 중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항상성 조절 중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간내의 시상하부에는 호르몬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많은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많은 컨트롤 되는 물질들이 있고요. 이 신경 같은 경우는 어느 신경이냐? 자율신경계인데 직접적으로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건 중뇌 연수 척수예요. 하지만 그 최종 영향 승인권자는 누구냐면 바로 간내입니다. 항상성을 조절할 수 있더라 라고 볼 수 있어요. 간내 밑에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라는 게 있는데 시상하부는 간의 명령을 받아서 뇌하수체에 명령을 전달하고 뇌하수체는 전액과 후엽에서 우리 몸의 뭐를 항상성을 조절할 수 있는 내분비계를 조절하는 이런 호르몬들을 방출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중뇌예요. 중뇌. 중뇌는 뭐에 관련해 있느냐? 안구 운동에 관련해 있습니다. 딱 우리 눈만 컨트롤하죠. 뭐 빛의 양 조절이라든가 초점 같은 걸 맞춰주는 게 뭐다? 중뇌의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눈을 꿈벅꿈벅하죠. 그거는 뭐에? 중뇌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뇌의 이 모든 걸 관장한다고 하면 정말 머리 터져서 못 살겠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침을 어떻게 삼키고 계시나요? 몇 초마다 침 삼켜요? 이래 되면 이때부터 침을 삼키는 걸 굉장히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혀는 여러분이 어떻게 두고 있죠? 그럼 이제 이 혀를 입천장에 대야 될지 아니면 치아 뒤쪽에 둬야 될지 좀 신경이 쓰일 뿐더러 숨은 어떻게 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몇 초마다 숨을 쉬었지 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참아야 되나 라고 하는 굉장히 고민에 빠지는 거죠. 의식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우리 신경 쓸 게 많아. 그래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되고 중뇌인들 어쨌든 안구 운동을 조절을 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중뇌가 하는 게 있어. 얘는 손을 놓아서 뭘 조절하냐? 평형 감각을 조절해. 그래서 중뇌가 마탱이 가면 평형 감각도 잘 잡기가 좀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알겠죠? 자, 다음은 어디로? 손으로 갑니다. 소매입니다. 소매. 소매는 뇌 뒤편으로 혼자 따로 떨어져 있어요. 작은 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대뇌 소매를 구분했던 건 큰 뇌와 작은 뇌만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 간뇌도 있었고 그 중간에 중뇌도 있었고 밑에 연수도 있더라라는 거.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뇌의 기능들이 하나씩 이제 나타나는 거죠. 소매는 기본적으로 뭘 하느냐?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조절해요.
성형감각을 조절합니다. 이게 손의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우리 귀 속에 보면은 뭐 달팽이관 위쪽으로 뭐 있어? 전정기관과 반고리관 있죠. 회전과 평형감각을 조절하잖아. 그게 어디에? 손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손에는 평형감각뿐만이 아니라 대뇌를 놓아서 근육운동을 조절해줘. 근육운동에도 관여를 합니다. 손에가 맛이 가면 우리 몸의 근육을 잘 쓸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름은 별거 없지만 되게 중요한 연수. 이름은 참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되게 하는 일은 많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 호흡, 소화, 라던가 심장박동, 순환,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연수가 없으면 큰일 나지. 연수가 없으면 매우 큰일이 나. 그리고 또 하나, 연수는 어디와 어디의 통로예요? 척수와 대뇌의 중간다리 역할이잖아. 이 연수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신경교차가 일어나. 뭐가 바뀌냐면 좌우가 바뀝니다. 좌우가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른손을 많이 쓰면 좌뇌가 발달해요, 우뇌가 발달해요? 오른손을 많이 쓰면 좌뇌가 발달합니다. 왜? 이 신경은 연수에서 크로스되거든.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뇌가 오른쪽으로 통솔할 것 같지만 우뇌는 왼쪽으로 통솔하고 있어요. 좌뇌는 오른쪽으로 통솔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우뇌가 잘 발달, 좌뇌가 잘 발달했죠. 자, 이 좌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는 계산. 우리나라 사람은 수학 잘하잖아. 왜 그런 거야? 오른손 많이 써서 그래. 우뇌는 예술 감각 쪽이 좀 높다고 해요. 왼손잡이들 중에는 예술가가 좀 많은 게 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한번 뇌의 기능을 정리해 볼 수 있고 추가로 더불어서 이제 봤으면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중뇌 있죠. 여기 연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뇌교라는 게 있어. 뇌교. 이 뇌교까지 더불어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뇌줄기라고 하는데 이 뇌줄기가 다칠 경우, 이 뇌줄기가 다칠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뇌사라고 해요. 뇌줄기가 손상되는 경우를 뇌사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뇌, 대뇌만 손상을 입는 경우를 우리는 식물인간이라고 해요. 너 뇌 거기 마. 무슨 차이냐? 무슨 차이냐?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대뇌가 맛이 가니까 뭘 못해? 내가 누구냐 생각을 못해. 하지만 기본적인 얘네들은 할 수 있어. 입에다가 음식 넣어주면 꿀꺽꿀꺽 삼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숨도 쉬어요. 심장박동 정상적으로 하지. 호흡기 때나도 알아서 살 수 있어. 밥만 먹여주면. 근데 뇌줄기가 맛이 가잖아? 뇌사가 되면 호흡기 때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식물인간이 됐는데 호흡기를 꽂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지. 식물인간은 그냥 눈만 꿈뻑꿈뻑. 말 그대로 식물인 거야. 식물인간 말 그대로 식물. 대뇌가 맛이 가면 식물인간. 뇌줄기가 맛에 가면 그걸 뇌사라고 한다. 알겠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척수 볼 거야. 척수 볼게요. 자, 척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 연수 밑으로 이제 뻗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뇌가 있으면
뇌가 있고 여기 이제 손해가 있으면 척수는 어느 부분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여기가 뭐예요? 이걸 척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척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총 몇 쌍? 31쌍의 흰색으로 쓸게요. 얘도 흰색이니까. 자, 31쌍의 마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마디마디가 있고 여기서 이제 신경 다발이 이렇게 뻗어 나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31쌍의 마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척수 아까 대뇌처럼 겉질과 속질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자, 겉질이 뭐냐면 여기가 백색질이에요. 그리고 속질이 회색질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야? 속질에 들어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논리와 사고에 대한 건 척수 안쪽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이 척수는 뭐와? 말초신경계와 뇌를 뭐 해준다? 연결을 해준다. 중간 통로의 역할을 수행해주게 되고 척수 자체적으로도 자율신경계가 있기 때문에 척수반사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반응,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걸 일으킵니다. 척수는 보통 배변이나 개인 무릎반사 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척수를 보면 척수 이렇게 있어. 앞쪽 부분을 우리는 전근이라고 하고 뒤쪽 부분을 후근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될 때 신경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뒤에 게 뭐냐면 이게 감각 근원이에요. 이게 운동 근원. 그럼 사이에 있는 건 연합유런이겠지? 그러니까 자극을 어디서 어디로 받아? 뒤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간다? 앞으로 자극이 나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척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목 아래쪽으로 오는 모든 자극은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척수를 거쳐서 쭉 올라가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있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뇌와 척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 전에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뭘 정리할 거냐? 여기는 중뇌와 여기는 연수와 여기는 척수 있죠. 이 세 군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자율신경계 있지. 이 자율신경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얘네 셋이 자율신경계 컨트롤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걸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내 눈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아. 눈은 뜰 수 있지만 뭐 홍채 같은 거 내가 영역을 조절할 수 있어요? 빛의 양은 조절 안 되지. 억지로 홍채 키울 수 없잖아.
이렇게 초점이야. 내가 임의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자체로 안 되죠. 자동으로 이제. 오토잖아, 오토. 그 다음에 이 내장들. 다 오토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식이라고 하는 건 뭐야? 오토야, 오토. 오토야, 오토. 매우 편하죠. 오토. 아우터. 아우터. 그래서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몸에 뭐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반응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반응을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 몸의 반응들.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반응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와 뭐. 의식적인 반응과 의식적인 반응과 또 하나는 어떤 반응? 어떤 반응? 무의식적인 반응이 있죠. 의식적 반응은 누가 반영하냐면 이건 대뇌가 직접 반영합니다. 얘네가 직접 관여해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해. 어디를 거쳐서 오는 거냐면 척수를 거쳐서 오는 모든 반응이 대뇌가 이제 컨트롤을 하잖아. 내가 태어나 부르면 태어나 날 보죠. 이거는 뭐야? 의식적인 반응이지. 저 인간이 왜 또 날 부르나 생각을 하면 슬쩍 한번 째려보죠. 이렇게 농담이네요. 대뇌가 관여를 하는 반응이. 내가 예를 들어 혜원아 공부하다가 공 딱 던져줘. 그러면 뭐가 와? 감각기관에서 자극이 오죠. 자, 이 자극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겠어? 감각기관. 그치. 감각기관으로 가겠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감각기관에서. 감각신경. 그치. 감각신경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대뇌로 가는 거. 그럼 이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제 어디로? 운동신경을 거쳐서 어디를? 근육을 움직이죠. 반응기. 여기 뭐합니까? 반응을 하는 거. 자극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게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엔 무의식적인 반응인데 무의식적인 반응 이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무조건 반사라는 게 하나는 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가 있더라. 자, 그래서 무조건 반사는 뭐냐면 조건 없이 그냥 반사하는 거고 조건 반사는 조건이 있이 반사하는 거예요. 뭔 차이냐면 여기는 대뇌가 관여해. 내 의식도 아닌데 왜 대뇌가 관여를 할까? 라는 부분이잖아. 그건 이제 따져보면 되지. 무조건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중뇌반사. 아까 자율신경계 있었잖아요. 걔네들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는 연수반사. 다음에 척수반사가 있죠. 근데 중뇌반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야? 아까 중뇌에서 했던 뭐? 안구 운동 이야기하는 거. 초점이나 뭐 빛의 양 조절 같은 거.
이건 매우 간단하죠, 중대반사는. 그쵸? 그러니까 어디를 거치지 않는 거냐면 대뇌를 거치지 않아. 감각이 왔으면 감각신경에서 바로 어디? 무조건만 중추로 가서 바로 운동신경 꽂는 거예요. 대뇌까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만 왜 하는 거냐면 시간 절약. 시간 절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후라이팬 손이 대고 있는데 만약에 대고 있으면 대뇌가 명령을 야 빨리 안 떼고 뭐해 빨리 떼 하면 이미 손이 어떻게 돼있어? 삼겹살 돼있는 거지.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있는 거죠. 이걸 먹을 거 아니잖아. 먹을 거면 구우셔도 돼요. 먹을 거 아니잖아. 아프잖아요. 빨리 떼야지. 자, 연수반사는 우리 얘기했던 어떤 것들? 재채기나 아까 저기 호흡수와 순환에 관련된 재채기나 딸꾹질이나 딸꾹 딸꾹 기침이나 하품 같은 거. 하품은 무조건 반사죠. 산소 부족에 의해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앞에서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 내 소비 재미없나 하는 고민이 되는데 왜 그러면 지루할 때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걸까요? 왜 지루할 때 하품이 나올까? 산소가 부족하다 느껴요. 지루한 게 먼저야? 산소가 부족한 게 먼저야? 지루한 거. 근데 그러니까 지루하면 하품을 하냐고. 숨 쉬는 걸 까먹는 거죠. 그래요? 아 지루해 하면서 숨 쉬는 게 저하가 됩니다. 몸의 기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산소 공급을 하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리가 적용이 돼 있어요. 척수반사는 무릎반사나 배변이나 배뇨나 아니면 찔렸을 때 뭐 뜨거운 거 만졌을 때 위급상 emergency 일세 일어나는 게 뭐예요? 척수반사입니다. 솔직히 무릎 반사는 이게 진짜 무의식 반사가 좀 약간 애매한 게 그냥 톡톡 치는 거 이미 보고 있잖아. 휙 휙 이렇게 된 거. 이 어디를 봐서 무의식적인 반응.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식하지 못할 때 한번 톡 치고 가야 돼. 한번 의식한 이상은 더 이상 무조건 반사가 아니에요. 배변 배뇨 이게 진짜 거대. 되게 좀 그런 게 뭐냐면 배변 배뇨. 나는 지성인이야. 우리가 어릴 땐 어때? 마려우면 그냥 바로 지르잖아. 참습니까? 우리가 뭐에 인식하면서 나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배변 배뇨를 하죠. 동물들도 배변 배뇨 훈련을 하잖아. 이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지. 의식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약속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 만원 버스에서 배가 막 살살 아파. 맨 처음 드는 생각은 등에 막 식은땀이 흐르면서 싸우는 거지. 척수는 뭐해? 내보내라 내보내라. 나의 대뇌는 뭐합니까? 너는 인간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인간과 동물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본능이냐 인간의 존엄성이냐. 동물이 이기면 이제 어떻게 돼? 바지 내리는 거지. 그러다 인간의 존엄성이 이기면 어떻게 돼?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그대로 바지를 그냥 둔 상태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뚝뚝뚝.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지. 화장실을 못 찾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배변 위급상 뭐 찔렸을 때나 뜬금 맞았을 때 빨리 가야지. 대뇌까지 언제 가고 있겠어. 그러니까 척수에서 대뇌로 가는 게 아니라 척수에서 그냥 바로 꽂아버리는 거죠. 빨리 떼 일단 떼고 보자. 그래서 이런 거 있어. 갑자기 뭐에 찔려서 손을 뗐다. 이거는 뭐야? 척수반사입니다. 하지만 찔렸더니 아팠다. 이건 뭐야? 대뇌죠. 아픔을 느끼고 있잖아. 대뇌가 아야 아파. 그러면요. 때려 아파서 아 하면은. 그러니까 대뇌? 일단 떼고 아잖아. 빼면서 아가 아니라 떼고 아잖아. 아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이거지. 아 이러진 않잖아. 어? 그쵸? 궁금하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해줄까? 수희가 이제 찔러야 돼. 탁 찌르고 원래 뒤에서 찔러야지.
카메라 들고 찍으세요. 과연 튀는 게 먼저인지 아픔을 느끼는 게 먼저인지 아마 튀는 게 먼저일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조건반사인데 대리가 관련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에서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4교시 종이 땡땡땡 울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하죠. 아침 7교시 종이 울릴 때는 어때? 여러분 기력이 다 쇠하잖아. 그게 그렇게 막 이렇게 지칠 수가 없어. 5교시 종이 치면 어때? 잠이 솔솔 와요. 왜 그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지. 밥을 먹으면 졸려. 이 파블로브의 개 실험 있죠. 멍멍이 밥 주면서 종 울리면 나중에는 종만 울려도 침을 즐기 흘리는데 이걸 맨날 밥 안 주고 종만 울리면 나중에는 침 안 흘립니다. 경험은 점점 사라지죠. 여러분 뱀 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뱀이요? 뱀 별로 안 좋죠. 왜 그래? 뱀은 뭐가 있어요? 독이 있으니까. 독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생전 처음 보는 되게 귀여운 생명체 하나 있어. 그럼 쓰다듬어보고 싶다. 토끼를 닮았거든. 토끼를 닮았어. 근데 얘가 독립발을 가지고 있어. 물면 죽어요. 누가 뭐 만들려고 할까? 보자마자 피할걸? 마다가스카르 가면은 거기 뭐 독화살 개구리 있어요. 되게 이뻐. 초록색으로 돼 있는. 파랑색으로 등딱지가 펼쳐져 있는 되게 이쁜 개구리가 있어. 우리야 그 귀엽다고 만지지만 만지면 바로 손 타들어갑니다. 독이 와서 죽어요. 독이 팀트에서. 거기에 대면 어떻게 해? 개구리 잡아다가 칙칙 그냥 갖다 버리잖아. 독만 딱딱딱 붙이고 이렇게 하죠. 피하는 게 당연한 거지. 왜?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니까. 그러면 되게 독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피해요? 아니 독이 있다는 걸 아니까 피하는 거지. 몰랐으면 피했겠습니까? 의식을 안 하면 그럼 아 독을 만졌을 때 독이 침투하면? 아니 아니 뭐 무의식 반응인데 저게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죠. 뱀을 봤더니 닭살이 붙었다. 이건 내가 닭살아 도달아 하는 게 아니잖아. 닭살아 도달아 이게 아니죠. 갑자기 긴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 뭐 때문에? 무서운 걸 만났을 때. 귀신을 만났어. 귀신은 무서운 걸 아니까 우리가 소름이 돋는 거지. 뭐 여러분이야 공포영화 잘 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아닌데. 난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이러한 내용으로 이거 볼 수 있겠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에 대한? 중추신경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나? 다음 이제 말초로 갑니다. 말초는 간단히 할 거예요. 말초는 간단히 할 거예요. 자, 말초는 보통 이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초를 그럼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할 거냐? 먼저 안 지울 거야. 자, 체성신경계부터 볼게요. 체성신경. 자, 여기 나와 있는 체성신경계의 경우. 이거는 누가 컨트롤하냐면 대뇌가 컨트롤합니다. 중추가 대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잘 듣지. 그러니까 우리가 팔을 들어라, 팔을 내려라, 다리를 들어라, 다리 내려라, 눈을 깜빡여라. 이건 다 뭐예요? 이 근육은 누가 컨트롤해? 대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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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성신경계는 그럼 뭐 감각형 운동형 어디? 골격근을 컨트롤해 주는 게 이게 이제 대뇌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자율신경계. 자,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누가? 얘네들이 조절을 해줘요. 여러분이 자율신경계에서 기억할 건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뭐만 기억을 하시느냐?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가 요거를 아시면 돼요. 걔는 이렇게 있고 여기는 촉수가 뻗어 있잖아요. 자, 자율신경계 뭐뭐 있다고? 뭐뭐 있다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있다고요? 되죠. 자, 그럴 때 교감과 부교감이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여기 보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뻗어 있는 것들이 있어. 신경이 쫙쫙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 이거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척수의 중간 부분 이건 어디? 여기는 교감 신경이 컨트롤합니다. 알겠어요? 척수의 중간 부분. 그 다음에 양 끝에 있는 여기 연수중내, 그 다음에 척수의 끝에 부분, 여기는 누가 컨트롤하느냐? 부교감신경이 컨트롤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부교감은 양쪽 끝에 달려있고 교감은 척수 중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경로 구교감은 이제 뭘 하냐면 얘네 둘이 길항 작용을 해요. 길항 작용이 뭔지는 아까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길항 작용을 하느냐? 어떻게 길항 작용을 하느냐? 그거는 요 옆에다가 요 옆에다가 할까 했는데 다른 거 해야 돼서 이따가 할게요. 여기 다른 거 써야 돼. 자, 어떻게 되느냐? 각각을 봅시다. 자, 얘가 교감. 얘가 부교감이야. 자, 어떤 항목들이 있냐면, 항목을 한번 정해봅시다. 자, 첫 번째, 호흡. 소화. 그 다음에 배변 배뇨, 그 다음에 심장 박동, 그 다음에 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감은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촉진합니다. 부교감은 억제를 해요. 소화, 억제. 부교감, 촉진. 배뇨, 억제. 배뇨, 촉진. 심장박동 촉진, 억제. 땀은 촉진, 부교감 억제.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감은 어느 상태? 긴장 상태를 만들어주고요. 부교감은 안정 상태를 만들어주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긴장하면 오줌 마렵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긴장하면 오줌이 마렵지 않아요. 방광이 확장되거든. 실제적으로 긴장하면 그냥 핑계거리 떨려서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내가 긴장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아, 하나 빼먹었네. 써야 되는데 하나만 더 쓸게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건데 이때는 교감 때 동공이 확장돼요. 부교감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긴장, 여기는 안정.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깜짝 놀면 눈이 커지잖아. 그러잖아요. 동공이 커지는 거지. 깜짝, 그 다음에 부교감. 안정되면 눈앞이 컴컴해지죠. 동공이 축소된다. 이건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아, 또 뭐 안 썼나? 아니, 할 게 또 있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아니, 빨리 하면 돼. 빨리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여기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 교감, 부교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빨리 합니다. 뭐, 왜? 아니, 자, 운동신경에서 시간이 별로 없고 뉴런 운동 뉴런. 아, 근데 아니 빨리 그려, 빨리. 시간이 없어. 간단히 그리면 자, 신경세포체. 자, 이렇게. 이게 뭐야? 아, 뭐 그럴 수 있지. 생겼다.
동그랗게 지금 신경세포체예요. 이게 세 가지인데, 자, 얘는 뭐냐면, 얘는 체성신경. 운동 유런에서 얘는 뭐냐면 신경절 이전 유런이 짧잖아. 유런이 두 개로 붙어 있는 구조예요. 이거는 뭐냐면 교감 신경. 그리고 얘는 부교감 신경입니다. 그럴 때 각각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여기서 뭐 나오느냐? 아세틸콜린. 여기서는 뭐 나오느냐? 아세틸콜린. 여기는 뭐 나오느냐? 아세틸콜린. 근데 이제 교감은 이 끝에서 뭐 나오냐면 색깔을 다른 걸로 써줄게요. 여기서는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부교감은 여기서 아세틸콜린. 알겠죠? 이렇게 되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신경계 이상, 신경계 이상. 자, 하나씩 볼게. 자, 신경계 이상. 자, 중추 신경계가 마시 간 경우. 마시 갔어요? 신경계 이상. 그다음에 자, 말초 신경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하, 이상, 이하, 상중하. 자, 첫 번째 뭐 있냐면 알츠하이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병은 어떤 거야? 치매죠, 치매. 어떻게 되는 거야? 대뇌가 파괴되는 거지. 대뇌 파괴해서 신경계가 마탱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점점 기억을 잃고 나중에는 다 까먹고 쭉 가시죠. 대뇌 기능을 못해. 대뇌 기능이 정지되니까 나중에는 뭐 몸을 쓰기도 힘든 상황이 생기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파킨슨병이지. 파킨슨병은 어떤 병이에요? 이게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안 나와.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안 나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처음 증세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경련이 와요. 다다다다 일어나다가 나중에 이제 몸을 못 가누는 상태까지 됩니다. 도파민이 흥분물질인데 이게 이제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루게릭병. 루게릭병은 뭔지 알죠? 근육 마비되잖아. 나중에는 골격근만 마비되는 게 아니라 내장근까지 다 마비가 되면서 몸이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면서 죽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레프선종이라는 거예요. 레프선종. 레프선병, 레프선종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운동 감각 다 맛이 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감각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맛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감각 뉴런이랑 운동 뉴런이 맛이 가면서 기능을 상실하는 거. 이게 레프선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거랑 좀 이제 관련돼 있는 게 저번에 배운 헌팅턴 무도병 있잖아. 유전병 중에 신경계가 마탱이 가고 브레이크 댄스 주면 난리 나는 거지. 막 진짜 무도병 혼자 막 돌고 막 난리가 나. 어딨어요? 유튜브에 보면 있을 거.